수술 후에도 우리 고생해서 막 고름 수술 다 했는데 제대로 된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염증이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성형 알려주는 남자 오채한 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. 여러분, 또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름이 올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, 염증 낭종 생기지 않게 하기. 네. 피지낭종이나 표피낭종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자꾸 짜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 터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잘 잡히지 않으면 고름이 될 수 있거든요. 고름이 되면 우리 몸이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흉터도 넓어지고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쓰시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기 전에 꼭 치료하시길 바라고, 혹시라도 치료 기간을 놓쳤거나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셔서 고름이 생기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이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. 바로 어떤 검사냐? 균검사를 꼭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.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 균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균에 감염이 됐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항생제를 쓸 수 있고, 같은 항생제라도 균마다 쓸 수 있는 게 다 달라요. 같은 A라는 균도 B라는 항생제에는 죽는데 C라는 항생제에는 안 죽고,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.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균검사를 꼭 시행을 하셔야 돼요. 균검사가 뭐냐? 이제 환자분들은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. 혹시 코로나 검사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? 코로나 검사할 때 보면 이제 면봉 끝으로 이렇게 스왑을 하잖아요. 그것처럼 균검사도 마찬가지로 면봉 끝을 이렇게 고름에다 푹 담가서 묻힙니다. 그래서 그 묻힌 고름을 이제 잘 밀봉을 해서 검사하는 데 보내면 그 거기서 균을 배양을 시키고 어느 균이 배양이 되는지, 그리고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들을 다 검사를 해요. 그래서 이 균이 과연 어떤 항생제에 죽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실제로 보시면 균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지거든요. 그래서 가장 윗줄에 보면 어떤 균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밑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항생제 종류예요. 그래서 이 항생제로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항생제를 골라서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. 항생제도 R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시면 이제 레지스턴스, 이제 저항성이 있어서 R이라고 써 있는 항생제는 이 균을 죽이지 못해요. 그 균은 백날 써봤자 안 되고, 이제 S라고 써 있는 항생제, 센시티브, 그러니까 얘는 감수성이 있다. 그 균에는 S라고 써 있는 항생제를 쓰면 됩니다.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S라고 써 있는 게 되게 많죠. 아, 나 똑같이 뭐 이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니고요. 이 S라고 써 있는 항생제 중에 숫자가 낮은, 가장 낮은 항생제가 그 균을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S라고 써 있는 항생제 중에서도 숫자가 가장 낮은 항생제를 잘 골라 사용하면 되고요. 이 항생제 중에 어떤 건 이제 먹는 약으로 가능하고 어떤 약은 주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할지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균검사가 왜 중요하냐? 이 고름이 생긴 병변을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 고름집을 이렇게 다 드러내서 없애버리면 물론 염증 치료는 100% 되지만 흉터가 너무 많이 남아요. 왜냐하면 고름집을 다 없앴기 때문에. 그래서 작은 절개천을 갖고 이제 안쪽 고름이랑 없앨 수 있는 조직들은 흉터를 최소화시키면서 최대한 없애고, 염증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. 이 남아있는 염증들을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바로 항생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도 우리 고생해서 막 고름 수술 다 했는데 제대로 된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염증이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러면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술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, 수술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염증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적합한, 이 균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항생제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름철이 오기 전에 피지낭종이나 표피낭종이 있으시면 꼭 다 제거를 하시고요. 만약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됐을 때 균검사만은 꼭 시행을 하시길 바라고, 만약에 병원에서 내가 고름이 많아, 근데 병원을 갔는데 고름만 짜준다 그러면 균검사를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치안TV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